네, 반갑습니다. 4월 26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고 뭐 TV로 보시는 분들은 MTN 머니투데이 방송을 채널로 돌리셔서 월요일, 화요일은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매일 오후 12시 35분, 그리고 수요일은 저녁에 방송이 있는데요. 10시에 저녁 방송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가입 문의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판 한번 같이 보고, 시장을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 중국 증시가 1.2% 하락 마감을 했고, 그 니케이도 0.25% 하락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160원 73전을 기록하면서 1160원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코스피가 0.5%, 그리고 코스닥이 1.26%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거의 뭐 타결이 임박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번에 이제 그 타결했는데 왜 중국주시 왜 하락했나요?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타결이 임박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의 뭐 언론에 대한 평가로는 중국이 거의 항복문서를 낼 정도, 그 정도의 수준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그에 따라서 중국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하락세가 나타났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 보겠고, 자, 결국에는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뭐, 안에 내용을 보면, 뭐, 3M이라는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거고,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미국 증시는 이제 실적 장세거든요.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종목군들이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괴리가 좀 나타났고, 그럼 미국 증시가 실적이 안 좋아서 3M이라는 종목이 빠졌는데, 국내 증시는 그냥 딱 보고, 다우 증시 빠졌네? 이런 투자 심리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단순한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에서 내용 자체를 지금 시장은 보지 않습니다.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증시가 하루 종일 이제 삘삘거렸는데, 아시아 증시가 빠지는 바람에 국내 증시에 대해서 투자 심리도 상당 부분 위축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수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수를 보겠습니다. 어때요? 일단 외국인들이 뭐 동시 호가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계속적으로 오늘 장중에 팔았죠. 팔다가 이제 3시 30분 동시 호가에 뭐 이렇게 들어온 거는 프로그램이라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매도세가 여전히 우세한 그런 상황이 발견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장중 계속 매도를 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한다면 결국엔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금융 투자, 보험, 투신, 기금, 은행, 사모펀드 얘네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기관 투자자에 대한 이런 매도세 자체는 상당 부분 시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고, 연기금이 지금은 코스피에서 계속적으로 저가를 잡아주는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하지만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이런 대규모 매도세 자체가 연기금의 힘으로만 조금 잡아주기 힘들다. 뭐 소위 우리가 옛날에 농담 많이 했죠. 외국인들의 현금 인출기가 연기금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연금과 기금이 외국인들의 현금 인출기나 마찬가지다, 그런 농담했는데, 그런 농담이 뭐 사실인 양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인들이 상당 부분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영향가 없는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자, 영향가가 있어 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수를 잠깐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일단 고가 권역 자체가 요 자리였죠. 그래서 2230포인트 정도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었고, 저는 뚫고 올라간다 봤거든요. 하지만 요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빠지면서 상당 부분 이제 이 자리가 또다시 저항이 잡히면서 거래량이 좀더 붙어버렸어요.
그럼 오늘 2180포인트 정도를 지지를 해줄 것이다 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종가가 2179포인트였거든요. 뭐그 근처까지 저는 내려왔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 다음 주는 이 반등 자체가 기관에 의해서 반등이 좀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고, 왜냐하면 이번 주에 물량이 상당 부분 팔았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번 주 기간의 매도세를 보시면, 금융 투자만 보시더라도 지금 한 5천억 가까이 나왔어요. 물량이 5천억, 6천억 좀 넘죠.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에도 요 날만 보신다면 지금 1천억 가까이, 6, 7, 8, 9. 그쵸? 올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제 매도세가 많이 출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더 포트를 개편하면서 그것을 핑계 삼아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750포인트를 지켜줘야 되는 포인트였는데 요 자리에서 한번더 밀렸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가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앞에서 1, 2, 3 찍고 반등. 그럼 여기서는 어디를 잡아줘야 되느냐? 그러면 이 자리는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그 자리가 735포인트 정도 됩니다. 이 자리를 지켜줘야지만, 여기에서 이제 찍고 반등 나오는데, 만약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하단에 이 자리까지도 충분히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까지도 좀더 판단을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아, 문제는 일단 재학주가 너무 어려워요. 재학주가. 제약주가 뭔가를 이제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제약주가 못 가면 IT가 가져야 되는데, IT 같은 경우도 지금 빈메모리 반도체가 뭐 연일 좋은 모습을 나타냈지만, 오늘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인 조금 조정장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다음 주에 좀더 다른 분위기 전환에 대해서 필요한 순간이다. 그것이 바로 기간의 수급적인 전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1번이 개인에 의한 수급 종목군의 상승. 자, 뭐 일단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일단은 뭐 오늘 대창이라는 종목, 자, 양대창 뭐 이런 것도 있죠. 대창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금속 업종입니다. 금속 업종인데 오늘 뭐 금년산에 구리가 매장이 돼 있고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올라갔는데, 그것은 너무 갖다 붙이는 얘기들이고, 실제 부산의 구리 노다지 뭐 이거 관련주 초강세, 정말 이제 시장이 쓸데없는 곳에 상당히 뭐랄까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한번 같이 보시면 안에 수급 잠깐 볼게요. 자, 뭐 외국인들이 오늘 5억 9천만 원 매도를 쳤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뭐 5,900만 원이거든요. 이게 100만 원 단위입니다. 5,900만 원, 뭐 4,600만 원, 6,500만 원, 6,100만 원 이래 나오는데, 이런 거가 들어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외국인 창구를 이용한 국내 금정머리 한국 사람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외국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막, 우리 외국인들이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몇몇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전문가들 있던데, 그거는 이 수급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요거는 외국인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기간을 보시더라도 뭐 크게 매수와 매도가 없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이상호 전문가님, 그럼 여기에서 개인도 큰 매수 매도가 없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매도를 잠깐 눌러보세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여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보이죠. 순매수는 안 보이지만 매수도 엄청 많이 이 개인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매도도 엄청 많이 개인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 막 계속적으로 손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엄청나게 손이 바뀌었죠. 실질적으로 오늘 매도했던 물량 자체가 얼마입니까? 688억이 매도가 나왔고, 대신 매수는 얼마였어요? 697억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도 많이 들어왔지만 매도도 많이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에서도 오늘 6억치가 나갔고, 6억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관에 의한 또는 외국인에 의한 매수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개인에 의한 수급으로 종목군들이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냈다. 뭐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 계속 보겠습니다. 또 상한가 갖는 종목은 동일철강 이런 종목군들인데, 이런 종목도 보세요. 뭐 3,3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거는 누구나 다이그 정도는 우리가 세력을 보기 어렵죠. 외국인 창구도 거의 뭐 없고, 이런 것도 다 개인들에 의한 수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안 뜨죠, 지금. 하지만 요럴 때도 매수 누르면 어때요? 아, 22일, 23일 엄청나게 들어왔다, 그죠? 24일. 여기 앞에서 상당한 매수와 매도가 반복이 됐고, 오늘 상한가까지 쳐준 거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매도를 누르면 어때요? 매도도 엄청나게 했지만, 매수도 엄청나게 했다. 그럼 앞에서 먹었던 것은, 죄송합니다. 앞에서 먹었던 거는, 결국에는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서는 4,900인데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누르면 돈이 상당 부분 거래가 됐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봐야 돼요? 결국에는 개인들, 개인 부티크에 의해서 상승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수급이 뭐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또는 기간이 들어왔다. 이런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더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군을 우리가 1억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고, 자잘하게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는 걸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조금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군입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 자체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에 의해서 이런 한 번씩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군들이고, 우리가 오늘 뭐 금년산에 부산 금년산 저도 부산 금년산에서 약한 6개월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통신병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이 개인에 의한 수급으로 움직였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정말 구리가 그만큼 매장돼 있고 그거를 뭔가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전에 미리 뭐 뭔가 있었겠죠. 금년산하고 황령산에는 차가 많죠. 광안대교 쫙 보이면서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나중에 부산 놀러 가시면 한 번씩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관 매도. 시장은 오르기 힘들다. 똑같은 맥락인데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팔게 되면 거기서 잡아주는 것은 기관이 해줘야 돼요. 근데 그 기관이 지금 안 잡아주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연기금은 들어오고 있지만 이 연기금이 적극적 매수를 펼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기금의 투자 성격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수급적인 성격이 좀 있어요. 연기금의 일단은 운용 방침이 뭐냐면, 연기금은 가치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펀더멘탈적인 부분 자체를 조금 고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계 한문이라고 하면 영국계 자금을 많이 들 듯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적극적 매수가 많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소규모로 돈이 들어오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종목군에 미치는 여파가 커요. 빡빡 뭐 단기적인 이런 상승 자체를 많이 보이는 이런 투신의 움직임이 나타날 때가 많고, 대신에 이제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추세 추종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봉 내지 이런 뭐랄까요, 추세에 대해서 저가 권역을 좀 잡아주면서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역할들을 하죠. 그럼 이 유통 물량을 줄여줬을 때뭐 유통 물량이 만약 1,000만 주다. 근데 이 중에서 500만 주를 미국계 자금이라든지 연기금은 조금 사들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나머지 500만 주가 남으면 이 500만 주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 잘 올릴 수 있는, 조금 적극적인 매매를 펼치면서 주가를 올려주는 것이 바로 뭐 유럽계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중국계 자금, 요런 돈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 아니면 뭐 자선운용사 그런 쪽의 자금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결국 미국계 자금이나 연기금은 덩치가 큰 애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적극적 매수를 펼치면서 호가를 먹으면서, 자, 요런,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호가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호가를 먹는다는 것이 위에 거를 체결을 시켜줘야지만 이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밑에 거를 아무리 체결시켜도 상승하지 않아요. 그러면 연기금이나 지금 미국계 자금들 같은 경우에 밑에 거를 체결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로 체결시키면서 많이 살수 있나요? 안 되죠. 체결시키자마자 어떻게 돼요? 체결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가격을 맞출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방어적인 스탠스를 많이들 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끔씩 연기금이 샀는데 주가는 빠집니다. 이런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방어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추종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 추세 추종에 대한 부분 자체는 미국계 자금은 미국발 이제 선행지수를 많이 쫓아가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그 뭡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GDP 성장률을 좀 많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그 1분기에 대한 상당 부분 이제 성장률이 떨어졌다라는 부분 자체도 지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추정을 할수 있고, 또 우리가 조금 연기금의 성격을 추가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리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항상 연기금 코스피의 PER 구간별로 연기금의 순매수로 보시면 한 가장 많은 매수 밴드를 차지했던 것이 PER 8배에서 약 10배 자리거든요. 그만큼 뭔가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 자체를 좀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고려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PER 8배에서 10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되냐면 지금 부분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1950에서 2000포인트 가까이 됩니다. 지금 포인트 자체는 얼마예요? 지금은 이미 2180포인트, 2179포인트란 말이에요. 이미 100포인트 이상 괴리가 나타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연기금은 개별주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에 대해서 추세 추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종목별로 중소형, 지금 최근에도 연기금에 사는 종목군들을 보면 대형주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중소형주를 산다는 것은 지수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은 연기금의 그런 운영 철학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에 대해서 조금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실적에 대해서 또는 좀더 저평가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연기금의 특징이라는 부분을 좀 아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적극적으로 땡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관의 다른 여타의 자금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금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죠.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제가 조금 이런 수급적인 부분의 성격을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시장을 2016년도 뭐 15년도 이럴 때는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이 이제 들어올 때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일본에 대한 그런 일본계 자금에 대한 명칭도 붙여주고 이랬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미국계 자금 또는 연기금, 그리고 자산 운용사에 대해서 운용하는 금액, 그리고 중국계 자금도 있고요, 일본계 자금, 그리고 거기 중동계 자금, 그리고 유럽계 자금,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 자금들에 대한 특징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금들의 뭐 이름표가 붙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느냐, 결국에는 이제 성격 자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유입이 되었을 때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자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뭐 유럽계 자금이라든지 미국계 자금,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성격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주, 정치 테마주, 시장이 질이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을결권을 포기하고, 이 우선주를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되는 것들이, 삼성전자 우. 최근에 이 삼성전자 우 말고도 우선주가 많이 올랐죠.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우선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잠깐 검색을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최근 우선주가 상당 부분 뭐 시장에 대해서 오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많이 나타났고, 자, 여기도 오늘 뉴스에 나오는데, 뭐 한진칼, 이런 것들.
한진칼,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대한항공, 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많이 올랐고요, 그죠?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뭐 SK케미칼, 아유, SK네트워크스, 이런 것들 다 많이 올랐는데, 이제 뭐 아무거나 한 개씩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거래량을 조금 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분봉을 잠깐 눌러보시면 호가가 이제 조금씩 비어요. 여기 이제 오늘의 거래가 그래도 좀 됐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평소 때는 이제 이렇게 다안 채워져 있죠. 띄엄띄엄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량도 적고 체결시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22,350원에 그래도 580주가 걸렸는데, 요거를 돈으로 한번 바꿔서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22,500원까지 요걸 다 더하면 600, 그냥 근속값을 대충 계산하겠습니다. 600, 800, 1380, 1380, 555. 그러면 뭐 40주 더하기 75, 뭐 이러면 2050주 정도 되잖아요. 지금 걸려있는 게. 근데 뭐다 평균적인 가격을 조금 고가권역에 잡아서 22,450원 합시다. 그냥. 4,600만, 1억이 있으면 이게 호가 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조금은 말이 안 되죠. 오늘 거래량이 15만 7천주인데, 곱하기 뭐 21,900원. 오늘 거래된 돈만 해도 이제 34억입니다. 그래, 거래는 꽤 됐는데요. 호가 자체를 보더라도 상당 부분, 뭐랄까, 이제 쉽게 거래가 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주는. 이렇게 우선주가 오르는 것은 그만큼 항상 이제 시장이 좀안 좋거나 좀 그럴 때 이제 우선주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시킵니다. 우리한테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하지 마. 시장이 좋으니까 투자를 우선주라도 사봐. 이렇게. 근데 이런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락이 상당히 심하죠. 뭐 사회 올라갈 때야 잘 사지겠습니까? 근데 빠질 때는 되게 잘 사져요. 체결되면서 이제 빠져버리면, 아이고, 큰일 났다. 아, 참, 진짜, 뭐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우선주는. 저는 우선주 매매는 안 합니다. 일단은 뭐, 사기도 힘들고, 팔기는 더 힘들어요. 자기가 여기서 팔고 싶다고 하더라도 안 팔립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미리 걸어놔야 돼요. 그래서 우선주 매매는 가급적이면, 돈을 뭐, 5천만 이상을 한다고, 만약에 자금을 5천만 이상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우선주는 사지 마십시오. 힘들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뭐 몇백만 원이 하는데 뭐 그렇게 뭐 크게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몇백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돈도 그렇게 우선주를 쉽게 하실 바에는 다른 여타의 종목군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자, 그리고 오늘 국일신동 뭐 이런 것들 오늘 급등 영상 좀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오늘 정치 테마주거든요. 황교안 테마주. 지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계속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 법이 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자유한국당이 하는데, 거기 또 자유한국당에 대한 당대표가 또 황교안 씨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주가적인 부분의 정치 테마주들이 한 번씩 움직이고, 그리고 지금 안철수 씨의 다시 한번 재등판 논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최근에 또 안내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오르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 자체가 원래 항상 이제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거나 우선주가 움직이면 시장이 그만큼 분위기가 조금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수 있는 종목보다는 조금 질이 떨어진다. 지금은 수급도 개인들에 의한 수급이고,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잡주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잡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상대적인 소외감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이런 시장 분위기를 타개해 줄수 있는 것이 기관의 움직임이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좀더 탄력 있게 움직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경기 지표가 좀더 살아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반등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과 중국 시장이 좋아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부분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한번 오늘 좀 짚어봐야 될것 중에 한 개가, 요거 이제 경협 쪽 오늘 올랐는데, 요거는 조금 제가 스토리를 여러분들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경협 쪽 언제쯤, 다시 한번 신고가 갈까? 좀 어렵다 봐야 돼요, 지금은. 일단은 지금 그 북한이 사실 요번에 김정은이 머리가 상당히 잘쓴 거예요. 러시아를 끌어들였잖아요. 러시아를 끌어들임으로써 이제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아져 버리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의 철학과 가치관이 있고 이 네고시에이터로 인해서 뭔가를 끌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김정은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러시아까지 끌어들이게 된다면 6자회담으로 넘어가자는 얘기인데, 그 6자회담이 되면 절대 1년 안에는, 뭐랄까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결론이 나기 힘듭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시아라는 존재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지나면서 보면 이 하노이 회담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조금 제대로 됐어야지만, 1년 안에 올해 안에 뭔가의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지금은 북한이 러시아를 저렇게 푸틴을 만났다는 것은 북한은 이미 장기전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요건에 맞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끝낼 생각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벼랑 끝에서 계속적으로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미사일만 안 샀지. 우리는 미사일 말고도 여러 가지 다자 외교를 통해서 중국한테 부탁할 게 어때요? 중국이 지금 미국에 붙잡혀 있잖아요.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냥 러시아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러시아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더이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뭔가에 대해서 결실을 맺고 싶어하고 그것은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하고 지금 협상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일단 오늘 이 경협주가 반등 나왔지만, 이 반등 탄력을 계속적으로 붙여서 한 번만에 다이렉트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시장을 낙관적으로 봤다면 투자 심리가 이 금강산 관련주가 움직일 게 아니라, 지금 가스관 관련주나 아니면 철도 관련주가 먼저 움직였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번에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것과 관련 있는 거거든요. 경제 협력과도 관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조용하다는 거죠. 그것은 시장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미 투자 심리는 야 이거는 장기전으로 돌입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쉽게 안 움직이거든요. 저거를 하려고 해도 미국의 힘이 필요한데, 근데 미국의 힘을 받자니 러시아가 또 깨어 6자회담이 돼버리면 이건 상당히 장기화돼버립니다. 야 이거는 단기간에 결론을 낼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좀 그렇게 시장을 좀 읽으셔야 될것 같아요. 왜 지금 뭐 트럼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를 했던 뭔가에 대한 비밀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얘기를 해도 김정은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아서 들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 우리 미안해. 우리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미안해. Wait a minute.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아직까지 그걸 확인도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 자체가, 뭐랄까요. 상당히 이제 장기적인 부분으로 끌고 갈 여지가 있다. 지금 경협주를 보여 계신 분들은 조금 답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상당히 딜레이 될수 있다. 그쪽에 이제 돈이 묶여버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분위기를 조금 읽으면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자, 오늘 특징적인 부분으로 이제 자이글도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이거는 자이글은 뭐 작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작업이고, 우리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딱 꺾일 때는 이게 주가가 잘 올라갔죠. 여기서도 5일선 매매 타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5일선 그저 붙이면서 딱 쳐주고,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생각보다 속기가 엄청나게 쉬운 차트예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꼭 유념해서 봐야 돼요. 이런 거 별표 다섯 개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차트예요. 매매 복귀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엄청나게 많이 물립니다. 정말. 왜냐하면 이게 이 봉이 어떻습니까? 장중에 5일선과 11일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5일선과 11일선 위로 올라와서 회복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음에 나오는 파동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다음에는 우리가 급등봉 향격이 연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자,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하지만 앞에서 지금 이격이 상당 부분 벌어져 있어요. 그죠? 지금 21선 자체가 가격이 11,800원대고, 지금 13,000원 넘었는데, 근데 밑에서 올라온 60선이나 밑에 있는 이평 이런 것들은 장기평은 아직까지도 9,000원대입니다. 그러면 이 이격 자체가 이미 상당 부분 약 40% 가까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기보다는 여기에서 이걸 붙일 확률이 더욱더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어때요? 자, 교수용을 머리를 또 다시 한번더딱 걸어주잖아요. 요렇게. 요걸 보고 내일 또한번더 급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탁 요구형을 딱 만들죠. 가겠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장중에 갔잖아요. 이렇게 빵 치면서 올라가는 모양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모양 나오고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이거 물린 분들 생각보다 엄청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날 어때요 또? 딱 빼버리죠. 근데 요것도 또 페이크가 한개 들어가는 게, 자, 앞에서 지지를 받았던 요 자리에 대해서 지지 받고 받는 나왔단 말이죠. 요 봉이 어때요? 저가가 12,350원, 종가가 12,400원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요 자리를 찍고 반등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봉을 보면 내일 한번더 반등 넣으면 한번더 가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고가 매매하시는 분들. 근데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갭 상승을 딱 띄웁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빠지죠. 이 제대로 물리는 거예요. 이는 하한가 같죠? 하한가. 자, 4월 24일날 분봉을 잠깐 보시면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거 은근히 엄청 많이 속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들었다가 뺐다가 들었죠. 옆으로 양봉 계속 쳐주죠. 분봉으로. 어떻습니까? 이거를 여기서 지지받아가지고 여기서 올라갈 것처럼 그림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오히려 여기에서 그렇게 안 되고, 자, 양봉 계속 쳐주잖아요. 근데 갑자기, 툭 떨어지면서 거래를 딱 붙여버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잡는 듯 하다가 이거 딱 떨어지면 이제, 아, 맛이 갔구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봉상 고만 주면 한 분만에 상당 부분 많이 누군가 팔았는 거예요. 맛이 갔다는 거예요. 이건 반등 안 나옵니다. 여기서 분봉도. 이것도 가짜죠. 이만큼 고가에서 떨어져 버리면 이거를 회복을 못 해요, 사실. 그죠? 반등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빠져버립니다. 이거 주봉으로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13,000원이 언제입니까? 월요일이었는데, 오늘, 6,980원까지, 약 45%까지 빠져버렸어요. 골 때리죠. 근데 이런 것이, 30%이기 때문에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50%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복구 안락하면 100% 올라야 됩니다. 100% 먹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50% 마이너스 된다. 이게 만약 40% 마이너스라도
40%로 회복하려면 얼마 올라가야 됩니까? 80% 올라야 돼요. 80% 먹기 쉽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조금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앞으로 조금 어떻게 변할 수 있냐면, 결국에 그래도 다행인 것이, 앞에 상당한 거래 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돌파를 한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고가 권역에서 이제 물량이 크게 떨어졌는데, 이런 것은, 이건 내부 정보가 아닙니다. 내부 정보가 있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드립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그냥 저는 제가 그냥 추정을 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추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단기적인 악재가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단기적인 악재가 있다. 그 단기적인 악재가 있는데, 단기적인 악재가 있다 보니까 이 물량이, 세력에 대한 물량이 다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용을 써서 조금 급한 돈들, 그런 돈들이 지금 조금 투매를 인해서 좀 빠져나왔을 확률이 높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드라마틱한 이런 반등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땐 최소 1년 이상 옆으로 행보해요. 지금 급한 돈들이 빠져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상당히 급한 뭔가 이제 만기가 다가오거나 사채에 대한 이자를 빨리빨리 내야 되는 돈들은 지금 다 나왔다라고 보고, 지금부터는 조금은 여유 있는 돈들만 남아있을 거예요. 세력들이. 그래서 이런 상태로 행보를 많이, 여기 반등 나오더라도 반등이 강하지 않을 거고, 뭐20% 정도 나오겠죠. 뭐 지금 7,000원이면 반등 나오더라도 20% 얼마입니까? 8,400원입니까? 그쵸. 8,400원까지만 올라가고, 뭐 8,400, 8,500원이니까 한요 정도까지 올라간다 봐야 되죠. 그 요자리에 또다시 한번더 맞고 빠지는 그림 자세히 나타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시간이, 최소 1년. 저는 2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얘네들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거 원형 패턴이거든요. 이 밑에서 매집을 하더라도 오랜 시간을 매집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 지금도 요 종목이 낙폭과대라고 해서 지금 들어갔다 해서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난다. 반등은 나온다. 반등은 나오지만 그 반등이 좋은 반등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회사 내부적으로 악재가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것이 조만간 발표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종목 한번 준비해 봤는데, 엔텔스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는 물이 올랐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세적인 흐름을 탔고, 흐름 자체가 좀더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게 이제 요금 지원 관련이라고 했죠. 5G로 넘어갔기 때문에 요금이 오르면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엔텔스. 두 번째 이제 3S라는 기업인데, 오늘 3S 같은 경우는 오늘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3S. 그러니까 요런 이제 3S 같은 종목군은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반도체 캐리어,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운반하는 기업들. 여기 이제 바닥권에 조금 움직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잡주예요, 흔히. 그래서 조금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좀더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자, 인터로저, 뭐 SFA 반도체인데, SFA 반도체는, SFA가 뭡니까? 요 기업이 있죠? 요게 1등 기업이잖아요. 디스플레이 장비 1등 기업. 요 기업에 대한 SFA 반도체. 네, 그쵸. SFA. 그 회사 맞습니다. 그게 지금 시템 반도체 업체인데, 요런 업체들도 실적은 괜찮아요. 그래서 요 기업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인터로죠. 인터로죠. 낙폭과대 종목이죠. 아이고. 자, 일단은 요걸로 보겠습니다. 인터로죠.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닥권역에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이글에 대한 좀 특징을 좀 얘기하다가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가 됐는데, 오늘 내용은 좀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 주에도 좀 즐겁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고, 일단 지금 시장에 가장 중요한 키는 수급입니다. 그 수급 안에서도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특징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관이 돌아서는 부분 자체가 나타나줘야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중소형주들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웃으면서 보실 수 있도록 즐거운 매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